퀴즈 풀 준비가 되셨나요? 생각, 판단과 같은 고도의 정신작용이 이루어지는 전두엽과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 직관력, 인지력에 도움이 되는 퀴즈입니다. 방법은 글자의 색깔을 확인합니다. 글자의 색깔을 말합니다. 정답이 뭘까요? 글자는 검정이지만 색깔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파랑입니다. 각 단계별로 설명을 참고하세요. 사용될 색깔은 검정, 빨간, 파랑, 노랑, 초록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단계는 10문제로 1개 단어 말하기입니다. 각 문제당 3초 이내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1단계 문제 시작합니다. 10개 모두 성공하셨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2단계는 10문제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의 앞글자의 빨강. 색깔을 말씀해주세요. 2단계 문제 시작합니다. 성공하셨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3단계는 5문제로 3개 단어 말하기입니다. 빨강, 노랑, 파랑 각 문제당 5초 이내로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색깔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3단계 문제 시작합니다. 4단계는 5문제로 연속 말하기입니다. 검정,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정해진 시간 내에 연속으로 말씀해주세요. 틀리면 틀린 곳부터 이어서 시작하세요. 4단계 문제 시작합니다. 5단계는 3문제로 연속 말하기 심화입니다. 5단계 문제 시작합니다.
6단계는 1.5초 말하기입니다. 15문제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방식은 2단계와 같습니다. 6단계 문제 시작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